8월 8일 오전 10시 김대중은 전 통일당 당수 양일동을 만나기 위해 경호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랜드 팔레스 호텔로 출발합니다. 양일동이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호텔 방에서 점심을 함께 하자고 김대중을 초대한 것이죠. 8월 8일 오전 11시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 도착한 김대중과 경호원 두 사람. 경호원은 일단 호텔 로비에서 김대중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양일동은 스위트룸으로 연결돼 있던 2211호와 2212호 두 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일동과 김대중, 일단 11시 정도에 만나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후 김대중의 동료 김경인이 12시가 넘어 합류, 2211호에서 세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함께하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양일동이 머무르던 호텔, 바로 옆방 2210호와 그 맞은편 2215호에서 납치를 계획하던 공작원들이 김대중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 봐. 그러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김대중과 김경인이 호텔방을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던 그 순간! 네. 괴한들이 와르르 나왔구나. 왜 이렇게 많아? 몰려나와 김대중을 덮칩니다. 근데 저기 호텔 복도잖아요. 완전히 공개된 장소인데? 그러니까요. 괴한들은 김대중을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2210호로 끌고 와서 침대에 눕힌 후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취제를 사용해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김대중을 기절시키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동하는 중간에 호텔 직원이라든지 손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좀 허술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공작원들은 아주 대담하게도 비상계단이 아니라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만나서 의심하는 사람 없었나요? 그 엘리베이터에 일본인 두 사람이 함께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이 의식이 살짝 남아 있었거든요. 일본어로 살려주세요. 살인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작원들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라는 손짓을 하고 김대중의 복부를 가격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좀 신고 좀 해주지. 이거 누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 돈 사람이에요 하고 넘어갔어도 나중에 신고를 하거나 그랬을 텐데 글쎄.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 그 사생활에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문화 때문에 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납치되고 있는데 신고를 했어야지. 근데 이게 사건의 정황을 보면 뭔가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들어보면 벌써. 아니 프로 공작원들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많은 사람에게 들키고 있잖아요. 뒤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현장 남아있던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예, 급하게 나오느라 그랬는지 각종 증거품들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너무 허술한데요? 왜 이렇게 덜컹덜컹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프로가 한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증거품들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대형 배낭 2개, 숄더백 하나, 로프, 그리고 영양제 싱그로먼트 병 1병, 대형 차봉투와 피 묻은 휴지, 탄창, 북한제 담배과게, 담배 파이프까지. 이 싱그로먼트 병은 마취에 사용을 했는데 심지어 이 병 안에 내용물이 3분의 1 정도 남아있었다고 해요. 다 안 썼군요. 이 정도면 거의 살림살이 다 두고 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도 북한째로 일부러 약간 그러니까요. 의도적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북한과 연계됐다는 걸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근데 저거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티나게 지금 납치 활동이 일어났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경호원들은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이쯤 되면 나타날 법도 한데. 경호원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네.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DJ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밀담이 계속 이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대중의 당시 일본 활동을 돕던 동료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호텔로 뛰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대중은 이미 납치가 된 상황이었고 양일동은 호텔 복도에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하네요. 이상한데? 서 있었다고 아직도? 그냥 이렇게 요즘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신고도 안 하고 뭐 했대요? 그러니까요. 네, 40분 동안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상한데 진짜? 그러니까 아까 약간 우리 교수님의 정보에 따르면 좀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좀 여기가 의심스러운데. 좀 흥미롭고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네, 그 양일동은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대사관의 김재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네. 예, 앞에서 들으셨다시피 김재권은 예, 이 그 현지 책임자였어요. 이 공작에. 그래서 이 그랜드 팔레스 호텔의 예약도 사실은 김재권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됐었는데 아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아니든 본의 아니든 그 양일동은 이 공작에 뭐랄까 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진짜 양일동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 정보가 흘러갔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김대중 그러면 어쨌거나 어떻게 됐어요? 공작원들은 김대중을 자동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요. 예. 여기서 또 에피소드가 좀 어이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차량은 요코하마 영사관 소속 중정 요원 소유였는데요. 네. 호텔에 요금을 안 내고 가서 타적조에 걸렸대요. 번호 찍혔구나. 세상에. 아니 사실 첩보 영화의 기본은 대포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사건 전날 폐차장에 가서 네. 다른 차에 달린 번호판을 가져와서 바꿔 달려고 했답니다. 네. 근데 원래 차의 번호판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했다. 그 납치범들 마음속에 벌레가 한 마리 사네요. 대충이라는 벌레. 아니 이거를 진짜 대범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허술하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살짝 자기네들의 어떤 신분을 밝히려고 일부러 막 질질질 진동을 흘린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헨젤과 그레텔, 초콜릿 과자 이런 거 뿌려놓듯이. 네, 사용한 차량이 사실은 유명한 니산 스카이라인 2000 GT라고 하는 스포츠카였습니다. 네. 네. 눈에 되게 띄지 않나요? 눈에 잘 띄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타고 싶은 차를 탄 것 같은데. 뭐지 이거는? 도대체 뭐죠? 그냥 메모장 하나 붙이지 여기서 납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가장 중요한 당시 공작원들의 정체입니다. 와. 윤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에 거주하던 중정 요원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면 출입국 기록과 항공기 탑승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일본 현지 요원들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 참으로 어설펐던 그러니까요. 김대중 납치 사건의 그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후에는 테이블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주시지요.